그 간사 간에 어떤 이면 합의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그 상임위가 뭐 간사 간에 무슨 법안을 하나 통과시켜지면은 결산을 하고 이런 합의 그냥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 겁니까? 저희 나머지 상임위원들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뭐 꽂아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? 전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누구보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반 의원들의 입장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, 그래서 그 우주항공청 문제를 해결해주면 결산을 하겠다? 저는 정부 여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결산과 같은 걸 요구하고 강하게 그 합의를 요청해야 되는 건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려면?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여당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부이길 포기한 정당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.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, 왜? 법안 소위도 안 열거든요. 결산도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, 이게 뭡니까? 그리고 결산이 차일피일 밀어서 뭐 내년에 해도 됩니까? 이게 기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하자는 것이고요. 그리고 위원장의 자리라는 거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거를 합의를 시키라고 있는 것이지, 두 분이 합의에 오면은 진행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나 다할수 있게요. 위원장은 그만큼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고, 또 보통은 저희 초선들이 안 하는 이유가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여야 간사 간에 합의 안된 거를 합의해 보신 건 뭐가 있는가? 노력은 뭘 하셨는가? 하는 답답함마저 좀 듭니다. 사실 이번에 결산 내용들 보면서 UHD는 어떻게 할 건지, 규제 샌드박스는 굉장히 지금 그 실적이 저조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지, 기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, 적자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. 그 재무 건전성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.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냥 무슨 호주머니에 있는 돈권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정부에서 돈다 써버리면 의원들은 아, 결산 회의가 소집이 안 됐으니까 묻고 싶은 것도 묻지도 못하고, 그럼 못하러 이거 뺏지다고 있고 못하러 국회에 앉아 있습니까?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저희가 막무가내로 무슨 난장판을 피우겠다는 게 아니라,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 돈을 왜 그렇게 썼는지를 따져 물어야 내년 예산을 짤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어떤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. 저희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여야 간사 간에 오늘 회의 끝나고 또 다시 만나서 하자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, 대충이라도 뭐 내일은 하겠다라든지,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빨리 좀 결정해 주세요. 예, 고민 중.